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오늘 요 갯바위에 유튜브 팬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. 유튜브 팬분들하고 같이 있는데요. 지금 제가 여기서 영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이 팬분들은 지금 병해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팬분들이 지금 병해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팬분하고 지금 양 사이드에 이렇게 벌려놓고 지금 낚시를 하지. 이렇게 조금씩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지금 낚시를 하지. 자. 자, 멋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지금 작은 게 올라왔습니다. 자, 저 채비는 2단 채비입니다. 자, 위에는 던질 치고 밑에 자체 내에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찌가 작은 게 있습니다. 찌가 작은 게 있고, 그렇습니다. 작은 찌를 신으로 보거든요. 위에 거는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좀 멀리 보내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. 자, 여러분들 또 여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에 계시는 분도 저 유튜브 팬분입니다. 두분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. 지금 요 사람도. 자, 여러분들 보십시오. 지금 조금 전에 캐스팅을 하고 뒤돌아서면 딱 들어가면은 바늘에서 미끼 떼이고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한번더 미끼 달아서 한번더 캐스팅 하는 자체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더 캐스팅 하는 자체를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오늘 병해돔이 아침에 제가 집에 있을 때 팬분께서 병해돔을 잡았다 해서 제가 요 올라왔거든요. 요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한 분은 지금 막대찌로 한 분이 지금 병해돔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. 막대찌로 한 분이 잡았고요. 지금 요 옆에 계시는 분은, 요 팬분은 지금 일렀었지요. 요 분은 아직까지 뭐 작은 치수 한 마리 했기는 했거든요. 자, 고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병해돔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여러분 캐스팅 하는 거를 봐보십시오. 어떤 식으로 캐스팅 하는가. 지금 앞에다가 바로 들고죠. 그렇죠? 병해돔 날씨는 여기에서 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. 저렇게 지금 캐스팅 하는 것도 예. 자, 여러분들 제가 나가서 지금 현재 고기에 잡아놓은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 안에 보시게 되면, 지금 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, 제가 고기는 까잡아내지를 않겠습니다. 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. 그래도 돼. 그래도, 자, 제가 까잡아내지는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안에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,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. 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, 안에는 까잡아내지를 않습니다. 자, 요 안에 지금 현재 병해돔이 예, 잡았어요. 야, 이렇게 지금 한 마리 또 수확을 또 했습니다. 야, 병해돔, 야, 잡수.
잠시만 열러 열러. 자, 여기 바로 뱅해돔입니다. 여러분들, 저 팬분께서 이렇게 방금 이렇게 미끼 뭐 썼습니까? 홈무시. 아, 미끼는 지금 홈무시로 지금 사용을 했답니다. 자, 고기는 예, 고기 좀 빼주세요. 내가 지금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고기 좀 빼주세요. 나라. 자,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침에 새우 하다가 지금 입질이 덤벙 좀 하는 바람에 고기는 지금 살려줬습니다. 고기는 냉해돔이 돼서 좀 살려줬고요. 자, 홈무시로 오늘 뱅해돔 담는 거를 제가 처음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. 홈무시로 뱅해돔 잡은 거를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자, 홈무시를 사용을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홈무시 지금 지렁이가 형님, 지렁이도 먹자. 홈무채가 물어요. 홈무채가 왜 무는데? 홈무채가 형님, 홈무채가 배고프다고 형님 살 뜯어먹으려고 그러잖아. 홈무채가 배고파가 형님 살 뜯어먹으려고 그래. 아이고, 봐라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 홈무시를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홈무시는 이렇게 두껍습니다. 여러분들, 이게 지금 홈무시거든요. 여러분들,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거 자체는 홈무시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과거에 몸본 낚시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뱅해돔이 홈무시에서 계속해서 입질을 보고 있습니다. 보고 있는데요. 이럴 때 큰 거 한 마리 올라왔으면 참 좋겠죠, 여러분들. 새우를 서게 되면, 지금 현재 새우를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바늘 들어가자마자 물속에 개습기 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미끼가 떠입니다. 미끼가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. 여러분들, 자, 영상은 자 여러분들 에이. 자, 영상은 여기서, 제가 일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부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안녕, 빠이.